뜨거. 한니네니 패밀리. 왜? 언니 방 출입이 가능해? 나 언니랑 친하잖아. 엄마랑 안 친하고? 언니는 내 방도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거든요. 아, 자매끼리만 통용되는 방이야? 근데 뭐 뭘 들고 나왔어요?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라면집에서 만든 라면. 근데? 언니 이걸 샀다고, 유명한 거를. 그래서? 언니 거잖아. 먹어보자고. 언니가 먹어도 된대? 몰래 먹으면 되지. 엄마, 응? 우리가 지금까지 언니 음식들을 막 몰래 빼먹었잖아요. 네. 언니는 솔직히 그걸 알고 있을 거야. 왜냐면 언니 인자하니까. 인자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넘어가 준 거지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알겠어요. 먹어요. 엄마 근데 아까 먹어서 배 안 고파? 그 진짜 언니가 먹는 거 한 입 빼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. 그래. 잘해보시오. 저희들이 진짜로 라면을 진짜 엄청 많이 먹는 거 아시죠? 근데 뭐 매일 먹는 건 아니다.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주말에 한 번씩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이러면서 그거 먹지. 주말 일상에 맨날 일요일은 짜파게티 이러면서 약간 먹었었잖아요. 뭐 일본에는 일요일은 진짜 라면 많이 먹어요 저희가. 평상시 안 먹는다는 건 꼭 알려드려야지. 거기에 라면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? 저희 라면 산처럼 쌓여있어요. 그냥 산더미예요 라면이. 종류별로 있고 진짜 저희가 먹은 것 중에 베스트만 줬다가 넣어놓은 거거든요. 이것도 이제 넣어놔야 합니다. 진짜 언니가 아까 라면 끓일 때 한 입을 먹어봤거든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유명한 라면이요? 이거 유명한 라면집에서 만든 이렇게 라면이더라고요. 두 박스를 사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약간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많이 봐가지고 진짜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집에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인스턴트라면이 뭐 인스턴트겠지마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. 일단 물 500ml 넣고 끓여줍니다. 콸콸콸. 근데 언니 되게 약간 부셔같이 생겼어요. 이거를 맨 마지막에 넣어먹는 것 같고 이거를 거의 다 끓었을 때 넣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면은 얇아요. 마늘을 다듬줍니다. 마늘 다지면 되게 맛있어지더라고요. 마늘을 넣으면 되게 약간 맛있어진다 해가지고 마늘을 넣을 거예요. 마늘 준비해놓고 액상스프 넣고 솔솔솔 젖어주고 거의 다 끓으면 마늘 넣고 살짝만 더 끓인 후 바로 불 끄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넣어주면 끝! 짜잔. 오야, 뭘 그리 확대를 하시는지?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튄다, 튄다. 오, 조심. 어, 조심성 보소. 국물 튀기면 엄마 잔소리 발사되거든요. 오, 오, 되게 맛있다. 오. 어,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맛있대. 어 진짜 라면인데? 일본에서 먹는 딱 그 라면 맛이에요. 어 이거 되게 맛있다. 뭐야 이거? 짜고 일단은 마늘을 넣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. 마늘이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뭐지 이거? 맛있지? 대박. 엄청 맛있어요. 진짜 말이 필요 없다. 진짜 맛있다 이거. 뜨거. 뜨거. 아 하세요. 아. 아 뜨거.
이거 매일 먹어도 안 질릴 듯. 가은아 이걸 어째? 리은이가 너무 좋아하는데. 가은이가 산다면 리은이가 다 먹을 듯. 미안하다 딸아, 미안하다기요.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. 야 근데 이거 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? 언니 얼마 먹는지 모르니까 어디 좀 안 먹어야지 언니가. 진짜? 두 박스 샀지? 응. 가은아 미안하다, 미안해. 아 근데 너무 맛있네요. 와 없다. 근데 일본 라면 식당 가면 진짜 네 잘하지. 하나 다시 얘기하시면 정말 미안해. 와 언니 진짜 언니가 시켜준 라면 덕분에 내 인생 라면을 찾았어. 언니 친구 만나러 잘 갔지? 언니 고마워. 너무 고마워. 덕분에 많이 맛있게 먹었어. 언니 근데 오늘 마늘 마늘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거는. 언니한테 안 될 게 기체가 나잖아. 언니가 사소한 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. 그치? 이렇게 남겨놓으면 됐지. 뭐 이렇게 한 박스에 이렇게 그치, 있어. 그치? 이렇게 해서 언니 거야. 설마 뭐라 하겠어. 언니가 얼마나 인자한데. 잘 먹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